전영주의 카 좋다. 안녕하십니까, 카 좋다 권영주입니다. 여러분 질소 아십니까? 대기 중에 78%를 차지하는 무색, 무취, 무미한 기체입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조직의 구성물이죠. 질소가 고온에서 산소와 반응하면 질소산화물이 됩니다. 질소는 무해하지만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 되죠. 하지만 이런 질소산화물을 소변의 주성분인 요소로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요소수가 필요한 배경이죠. 오늘의 스타트카톡 요소수입니다. 요즘 주유소 앞에 요소수 판매 내건 곳 많습니다. 대체 저게 뭐지?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물건입니다. 현재는 대형 상용차에 주로 사용되지만 일부 디젤 승용차도 넣습니다. 이른바 선택적 환원 촉매 장치, 즉 SCR로 불리는 장치가 달렸다면 요소수 뒤따르게 됩니다. 요소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변 받아 넣으면 될까요? 소변에 요소가 섞여 있으니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상방뇨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소변에 경제적 관점을 넣으면 말입니다.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의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최고의 자동차를 뽑아라.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내 점수는요? 권영주의 카조타 인기 코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시간입니다. 잘 나갈 땐 잘 나가고 잘 서야 할 때 잘 선다는 바로 그 고스톱팀 오토타임스 박준우 기자, 라디오 레이싱걸 김정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스톱팀 어떤 배틀입니까? 이번에 준비한 차들은 두 차종 모두 해치백입니다. 해치백.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모지로 여겼던 장르 중에 하나였는데 2차로 하여금 해치백의 전성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그 전성시대의 시류를 타려고 또 어떤 한 회사가 차를 아주 잘 만들어서 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해치백이 명품 백 일종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백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김정일 보도가 네. 힌트를 좀 더 주셔야 돼요. 오늘 자동차 콤팩트의 대표 주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차는 2015년 북미 올해 차로 선정이 됐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먼저 맛보기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1974년 태어났고요. 해치백의 전형, 해치백의 교과서, 나아가서 해치백의 바이블이라고 불리우는 차입니다. 깔끔하고 단순한 그런 디자인인 것 그렇죠. 같고요. 그 단순함 속에서의 정돈된 형태를 극대화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는 뭐 크게 설명할 게 없는 차이기도 합니다. 디젤 차량 치고도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요. 진동과 소음을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요철 부분 지나는데도 참 안정적인 것 같은데요. 전륜구동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쁘네요. 이쁘죠? 네, 예쁘고요. 스포츠카 느낌이 물씬 풍기는 앞으로 막 달려나갈 것 같은 네. 역동성이 확실히 느껴지는 네. 디자인인 것 같고요. 네. 아, 정말 눈에 확 튀네요. 네, 화려하죠? 네. 형태도 특이한데 가만 보면은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거를 스칸디나비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스칸디나비아 라인. 네, 그 피오로드 지형을 자동차 안에 도입해 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뒷모습이 굴곡이 상당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가. 왼쪽으로 보시면 시티 세이프티라는 영어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네네. 해침 안전 기술 중에 하나인데 오. 스스로 막 멈춰요. 정말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 불안해요. 사실. 진짜 가요? 있는 거 맞죠? 네. 불안하다 진짜. 오! 네, 어떠세요? 바로 아시겠죠? 제가 그래도 이쪽에 밥 먹은 지가 언 19년째인데 모르겠습니다. 좋아야죠. 네. 하지만 모르는 척. 자, 오늘의 카데카 주인공 박준우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네, 폭스바겐의 7세대 골프 대 볼보의 V40입니다. 네, 둘 다 대표 해치백. 두 차에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그렇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하면은 해치백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차인데요.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대표한 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보 V40은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해치백 시장에 정면 승부하는 볼보의 미래라고 불리는 차입니다. 해치백의 교과서. 네. 저자는 교육부인가요? 자, 대표 해치백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기대되는데 라디오 시승이 카데카 시작하기 전에 카스탑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스탑 사장님, 사모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가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요즘 춥다고 목도리 들으는 분들 많으시죠? 목도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시나요? 자동차에도 이것을 부르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입니다. 배기가스 나오는 곳에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를 바로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 튜닝한다고 이것을 크게 하거나 이것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것은 노노, 불법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동차 뒷부분에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곳으로 소음을 줄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목도리입니다. 1번 머플러, 2번 털장갑, 3번 오리털 패딩.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당첨자분들께는 불스원에서 차량관리용품 불스원샷 세트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관통용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이고요. 사장님, 사모님 많이 보내주세요. 네, 가스탑 사장님 잠깐 퀴즈 풀고 떠나실게요. 보기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1번 머플러, 2번 털장갑, 3번 오리털 패딩. 누가 말도 안 되는 오리털 패딩 여기다 보기를 넣어놨어. 자, 힌트 주세요. 네, 박진우 기자가 평소에 이 넥타이를 안 하고 오는데 네. 오늘 넥타이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요? 정말 안 어울려요. 그래요? 네. 뭐? 이거 풀라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업원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연구사업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시작해 볼까요? 네, 뭐 외제차의 입문차로 알려져 있는 두 차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한번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디자인 배틀 시작합니다. 그럼 폭스바겐 골프 먼저 디자인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사실 골프의 디자인이 기존에 생각했던 이미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이미지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저희 앞에 있는 이 골프 약간은 각이 들어가서 그런지 조금 더 널찍해 보이고 딱딱해 보이는 느낌이 있긴 해요. 네. 6세대와 7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날카롭고 힘있는 골프의 새 시대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옆모습 가로 길이가 네. 좀 긴 것 같아요. 네. 그 대신에 본잇 길이가 정말 짧아 보이네요. 네, 본잇 길이도 굉장히 짧아졌는데 역시 그것도 역동적인 디자인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본잇이 짧아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유리창의 크기가 커진다는 점. 네, 그럼 계속해서 뒷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뒷창문과 트렁크 문이 정말 한 덩어리, 일체형으로 그렇죠. 네. 딱 되어 있네요. 단순하네요. 단순하고 명료하고 그런 점이 골프의 매력이다. 이번에는 볼보 V40 네. 외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확실히 골프에 비해서 디자인이 예쁘네요. 이쁘죠. 아, 스포츠카 느낌이 물씬 풍기는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네. 확실히 높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의 너비도 골프보다 상당히 넓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와이드 앤 로우라고 해서 네. 스포츠카들이 흔히 사용하는 디자인 표현법인데 역동적인 디자인을 네. 위해서 일반 차량에도 이 스포츠카의 와이드 앤 로우 디자인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볼보 하면 딱 이미지가 네. 각이 상당히 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디자인 자체는 각진 이미지는 아니네요. 실제로도 볼보의 과거의 차들을 보면 굉장히 각진 형태로 많이 디자인 됐는데 그것 때문에 또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볼보가. 그래서 네. V40으로 접어들면서 디자인들이 직선보다는 곡선을 가미해서 유려한 느낌을 많이 낼 수 있도록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창문 크기는 골프에 비해서 작은 것 작죠? 같고요. 확실히 뒷모습 화려하죠? 네. 후방등 위치가 참 특이하네요. 네, 형태도 특이한데 볼본은 한번 굴곡이 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스칸디나비아 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볼보의 고향 스웨덴에서 피어로드 지형을 자동차 안에 도입해 놓은 겁니다. 네,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네. 넓네요. 골프보다 조금 네. 넓어 보여요. 네. 사실. 네,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외관 비교를 해봤는데 외관 디자인만 봤을 때 뭐가 더 좋았어요? 김정인 리포터. 볼보. 볼보. 왜요? 골프는 평범한 느낌이었다면 볼보는 조금 더 이렇게 세련된 느낌, 멋을 냈다. 그래요? 네. 이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 좀 괜찮아 보였던 거죠? 네, 스칸디나비아 라인 디자인 좋았어요. 그래요. 네. 바이킹 라인. 네. 김정 리포터는 이런 해치백 스타일 어떻게 보셨어요? 힙업이 됐구나 말 그대로. 힙업 됐죠. 힙업 됐어요. 갑자기 상상되죠? 자, 외관만 봤지만 7세대 폭스바겐 골프는 이제 유럽, 일본에 의해서 올해 북미 올해 차까지 석권을 했어요. 대단하죠? 반면에 볼보 V40은 박진우 기자가 강조했듯이 볼보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볼보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볼보가 지금까지는 아주 딱딱하고 지루한 느낌이 강했다면 V40을 통해서 볼보가 체질 변화를 이뤄내겠다. 이걸 천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디자인 면에 있어서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어떤 애티튜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첨단 기술 같은 것도 낮은 트림, 엔트리카임에도 불구하고 뭐 빠짐없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차이기 때문에 볼보의 미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자,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많이 달라서 이제 선호도도 극과 극일 것 같은데 김정은 리포터? 네, 외관만큼 정말 내부도 극과 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40 내부 배틀 시작합니다. 스타트! 골프 실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움이 확 느껴지네요. 폭스바겐 자체가 거대한 야망이 있어요. 원래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는 값싸고 저렴한 차들을 공급해왔는데 준 명품의 반열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이 있습니다. 이 시트, 저는 지금 소재가 너무 놀랐어요. 장난 아니죠? 가죽 소재, 그리고 엉덩이를 받치는 그 의자 부분은 저희가 소위 말하는 세무. 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0주년 기념차예요. 골프의 네. 역사가 40여 년 이어오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하게 나파가 가죽이라고 아주 최고급 가죽이 있습니다. 그 가죽을 시트와 손잡이 쪽에 가죽을 넣었어요. 이 허리와 등이 닿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무, 그러니까 알칸타라 소재를 사용해서 몸을 잡아주고 있고요. 반면 좀 떼는 타를 좀 저는 골프의 시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6세대 골프를 타고 있거든요. 3시간, 4시간 혹은 뭐 10시간 이상 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시트의 착좌감에 있어서 굉장한 수준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뭐 디자인 자체가 정말 심플하고 사각형의 느낌. 네, 맞아요. 네, 간단한 느낌. 골프 패밀리의 유전자를 그대로 계승했다 볼 수 있는데 각 소재는 고급화를 이뤄냈습니다. 우리 모니터 주변에도 이렇게 빛나는 고광택 소재를 썼고요. 문짝에 보면 또 나뭇결에 고광택 소재 써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앤틱 느낌이 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는 또 이렇게 선 조명을 넣어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또 은은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요. 오, 너무 예쁘겠는데요? 네. 골프 뒷좌석 내부 살펴볼 텐데요. 뒷좌석 작은데요. 생각보다 넓진 않아요. 사치를 부릴 공간은 좀 없죠. 확실히 가족들하고 함께 탈 만한 차는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좋은 점이라고 하면 시야확보가 확 트이네요. 밖에 풍경을 보는 것도 자동차 여행이 또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네. 골프 같은 경우에는 창문 크기를 크게 해놓음으로써 해서 탑승자들을 배려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볼보 V40 네. 실내 내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네, 좀 깔끔하게 네. 분위기를 냈죠. 볼보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소재 같은 것도 다 좋은 소재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만지는 감촉 같은 것도 상당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 페시아 부분에 보면은 모니터가 골프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답답하죠. 볼보는 안전을 굉장히 중시하는 브랜드예요. 항상 안전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강박관념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멀티미디어 모니터가 크게 되면 아무래도 눈이 더 많이 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크기를 크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길을 찾기나 이런 게 할 때는 모니터가 커야 좀 쉽게 보고 바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길 찾기는 청각 정보로도 길 찾기 안내가 되잖아요. 아, 공간이 확실히 골프에 비해서 가로폭도 여유가 있고요. 네. 앞뒤 거리도 네. 여유가 있고 높이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그 느낌 자체가 의자 시트가 지금 살짝 밑으로 꺼져 있어요. 네, 세미 버킷 시트라고 해서 볼보 V40 같은 경우는 정통 스포츠카는 아니고 또 스포츠카적인 느낌을 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서 엉덩이 부분을 좀 움푹 파이게 만들고 등과 허리 부분도 시트 쪽으로 약간 밀착할 수 있게 좀 움푹 파여놨어요. 네, 그럼 계속해서 볼보 40 뒷좌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좁아요. 첫마디 좁아요. 네. 앞좌석에 비해서 확실히 좁아요. 그래서 앞좌석이 넓었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트렁크도 좀 앞뒤 간격이 넓지 않았었습니까? 골프에 네네. 비해서 이 뒷좌석 공간에 대한 배려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요. 이게 지붕이 좀 밑으로 뒤로 갈수록 떨어지는 형태잖아요. 루프가 네네. 약간 쿠페 스타일. 네. 그래서 오늘은 머리를 안 세웠는데도 지금 머리가 제가 머리가 닿죠. 닿고 있어요. 특이한 점이 가운데 자리는 누구 앉지 못하도록 디자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 자리는 활용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이 차를 그래도 좀 구입 고려를 해볼 수 있지만 5인 가족은 아예 버킷리스트에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내부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내부 디자인 선호도도 조금씩 다르겠죠. 김정윤 리포터는 어떤 차에다가 엄지손가락 치켜 세웁니까? 저는 볼보. 무엇보다 앞서 들으신 대로 안전을 우선시한다. 예, 그것을 배려한 어떤 디자인이라는 면에서 볼보를 꼽았습니다. 안전의 볼보. 볼보가 되게 싫어하는 말인데. 그래요? 어쨌든 뭐 안전이라는 부분 중요하죠. 내부도 두 차의 특징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일적 실용주의의 정수를 폭스바겐 골프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필요한 기능만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는 느낌 강하고요. 볼보 같은 경우 안전 강조했다고 아까 김정윤 리포터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운전석에서 각 조작부에 손 닿는 위치가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이 운전하던 중에 어떤 시야 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윤 리포터가 내부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또 무엇이었나요? 저는 골프는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 그리고 큰 창 네, 그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볼보의 경우는 그 전화번호 누를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죠. 예. 네, 이 처음에 있을 때 없는 게 왜 있을까요? 라고 제가 의문을 제시했는데 그 인체공학적으로 안전성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볼 땐 처음에 그 느낌이 정상인 것 같은데. 좌석이 좀 좁죠? 저는 솔직히 앞좌석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뒷좌석이 두 차 모두 너무 좁았어요. 네, 제가 뭐 키도 큰 편도 아니고 다리도 긴 편도 아닌데. 길어요. 아, 고맙습니다. 길어요. 네. 아, 그래서 그런가요? 좀 닿더라고요. 네. 트렁크 들어가요? 트렁크는 트렁크 잘 들어갑니다. 제가 이 항공기에 실리는 최대 크기의 트렁크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네. 그 트렁크 두 차 모두 잘 실리고요. 아, 그래요? 다만 볼보 같은 경우는 입구가 좀 좁아서 큰 부피의 물건 자체를 좀 싣고 내리기가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아, 안에 공간은 넓은데 네. 입구가 좀 좁구나. 그렇습니다. 자, 해치백의 대표주자 성능 배틀 궁금합니다. 이번에는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숫자로 본 스펙 배틀 알기 쉽게 비교 분석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골프 2.0 TDI 대 볼보 V40 스펙 배틀. 먼저 최고 출력부터 비교 들어갑니다. 이전 세대보다 업그레이드된 TDI 엔진이 탑재된 7세대 폭스바겐 골프 2.0의 최고 출력은 150마력, 1.6리터 터보 4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한 볼보 V40의 최고 출력은 115마력. 최고 출력 부분은 업그레이드된 폭스바겐 7세대 골프의 승리. 이번엔 최대 토크 대결입니다. 폭스바겐 골프 32.6kg, 볼보 V40 27.5kg, 최대 토크 역시 폭스바겐 골프의 승입니다. 자, 그럼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폭스바겐 골프는 8.6초, 볼보 V40은 12.1초로 이번에도 폭스바겐 골프가 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비 배틀입니다. 폭스바겐 골프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6.7km로 고속도로에서는 19.5km까지 나오고요. 볼보 V40의 복합 연비는 리터당 17.9km로 고속도로에서는 21.1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복합 연비에서는 볼보 V40이 돋보입니다. 이상 폭스바겐 골프 2.0 TDI 대 볼보 V40의 성능 배틀이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숫자로 성능을 비교해봤는데 사실 직접 운전하면 느낌이 아주 다릅니다. 김정은 리포터? 네. 어느 차부터 타볼까요? 7세대 폭스바겐 골프 무엇이 달라졌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폭스바겐 골프부터 타고 달려보겠습니다. 시동 스타트. 폭스바겐 골프 한번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디젤 차량치고도 상당히 조용한 편인데요? 그렇죠. 이 폭스바겐 디젤 엔진은 유럽에서도 내노라하는 디젤 엔진으로 좀 정평이 나 있는 상태고요. 진동과 소음을 잡아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7세대 들어서는 그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이 더 농익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철 부분 지나는데도 그렇게 소음이 시끄럽거나 하지도 않고요. 네. 흔들림도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안정적인 것 같은데요. 독일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제 안정된 하체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라는 차는 또 별칭이라고 한다면 전륜구동의 황태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전륜구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행의 즐거움에 있어서는 후륜구동차 못지않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재능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7세대로 넘어와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주행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네 가지의 주행모드를 지원합니다. 막 달려나가는 느낌은 어떠세요? 좀 힘차게 나가고요. 안정적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신호 걸릴 때마다 네.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아이들링 스탑앤고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정차 시에도 엔진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연료를 소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연비 향상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밟아서 바로 이렇게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여성 운전자에게 있어서 이 브레이크의 담력, 그러니까 밟는 힘은 상당히 또 중요한 감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브레이크 담력을 좀 민감하게 조정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좀 당황할 수 있고 사고 위험성이 이제 같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런 담력 자체를 여유롭게 설정을 함으로 해서 제동 역시도 여유롭게 가져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가 엄마, 친구, 아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네, 엄친아. 네, 엄친아 같은 차가 바로 폭스바겐 골프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부분이든지 평균 이상의 재능 그리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폭스바겐 골프 시원하게 달려봤는데 김정은 리포터 소감 네. 날리세요. 손맛, 발맛 정말 착착 감기는 것 같았어요. 네. 아주 뭐 인상적이었나 봐요.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썼어요. 네 가지 주행 모드가 있죠. 네, 맞습니다. 김준일부터 이 네 가지 주행 모드를 다 경험해보셨어요? 네 차이를 가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 네 가지 중에 그 스포츠 모드하고 네. 노멀 모드는 뭐 기본적으로 했던 것 두 네. 가지를 해봤는데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순간 확실히 핸들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차이가 있죠? 네, 확 느껴졌어요. 네. 네. 근데 굳이 이 네 가지 기능을 평소에 여성 운전자들이 쓸까? 과연 사용할까? 뭐 이런 생각은 들던데요. 남자로 비유하면 어땠어요? 뭐 평범한 남자에서 갑자기 스포츠 모드로 바뀌면 야성적인 남자로 야성적인 네. 남자로 야성적인 남자 좋아하십니까? 저는 아니에요. 자, 그럼 볼보 V40도 달려봐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볼보 V40 직접 타보고 이제 밟아보겠는데요. 볼보 V40 시동 스타트. 조용해요. 네, 맞습니다. 볼보 역시 디젤 엔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진동 소음을 잘 억제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기판이 참 특이하네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외눈박인가요? 지금? 정식 명칭 액티브 TFT 크리스탈 디스플레이라고 부릅니다. 네. 저는 그냥 외눈박이라고 할게요. 아무래도 디지털 계기판이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시인성 역시 뛰어나다고 볼 수 있어요. 골프라는 차가 다분히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표현해냈다면 볼보는 미래지향적인 디지털 계기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대를 돌려봤는데 부드럽게 막 돌아가는데요? 골퍼보다 좀 가벼운 네. 느낌이죠? 확실히 역동성, 그러니까 재빠름 이런 게 느껴지고요. 가벼운데요? 볼보에서 새로 개발한 엔진이 있어요. 드라이브 E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엔진의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볼보가 기술력에 있어서 여전히 굉장한 회사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브레이크 역시 밟았을 때 부드럽게 서는
스웨덴은 빙판길이 많기로도 또 유명한데 그런 데서 제동력이 확실하지 않으면 또 사고 많이 날 가능성 높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볼보 역시 제동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볼 수 있죠. 스무스하게 쓰면서도 정확한 그 거리를 유지하고 딱 멈추는 네. 아, 그래서 안정감이 딱 느껴지고 이 차를 믿고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보 차량에는 시티 세이프티? 네, 맞습니다. 네, 자동으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멈춰서는 기능. 실험을 지금 한번 해볼까요? 저는 굉장히 불안하지만 지금 사고 나면 어떡하지? 볼보 홍보 담당자들의 얼굴이 막 지금 떠오르고 볼보 차량을 골프 차량 앞까지 한번 브레이크 밟지 않고 네. 가보겠습니다. 지금 그 기능 되어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믿어볼게요. 네, 갑니다. 진짜 가요. 오! 아, 진짜 섰어요. 나 이거 저 지금 너무 놀랐어요. 자동으로 지금 딱 섰어요. 네, 순간적으로 근데, 정말 신기하다. 아, 이거 진짜 되네요. 저는 우리 김재현 리포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 저 지금 순간 아, 정말 이렇게 선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네,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볼보 V40 달려봤는데 직접 시티 세이프티 검증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골프를 세워두고 네. 골프를 세워두고 볼보로 가다가 이거 작동 안 되면 그대로 들이받는 건데 야 엄청난 시험을 해보셨네요. 네. 해보니까 어땠나요, 김정일 리포터? 아, 저 사실 말씀하셨지만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정말 불안불안했고 아 정말 작동을 하는 걸 보고 놀라웠어요. 뭐 아주 박준영자 C컵에 네, 뭐 양 회사의 통보 담당자들이 막 눈앞에 떠오르면서 시승차 빌렸는데 네. 두 차 다 완전히 다 찌그러져가지고 가지고 가면 아무리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사람의 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 역시 근데 잘 섰나 봐요. 잘 섰습니다. 이제 믿을만하다는 게 검증이 된 겁니다. 박준우 기자가 볼보 V40 엔진 새로 개발했다는데 이거 좀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드라이브 E라고 불리는 볼보의 새로운 동력계입니다. 아, 드라이브 E. 예, 그렇습니다. 드라이브 V. 드라이브 V죠. 네, 드라이브 V. 네. 최근 유행하는 다운사이징 엔진인데요. 배기량을 낮추되 성능을 높이면서 또 효율까지 추구하는 기술적인 발전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미국에서 또 세계 10대 엔진이라는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김정은 리포터는 직접 운전했을 때 어떤 느낌 받았어요? 처음 딱 잡자마자 너무 가벼웠어요. 여성들한테 가벼운 건 또 좋게 다가가잖아요. 네, 처음에는 너무 좋은데요. 운전하기 좋은데요.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운전을 하면 할수록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정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텐데 공개하기 전에 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씩만 여쭤보겠습니다. 다 좋은데 오늘 시승한 두 차 이 부분은 너무 아쉽다 하는 부분 하나씩 무조건 꼽아주세요. 박준호 기자. 네, 골프는 7세대 들어서 도로에 너무 흔해졌습니다. 그래서 6세대를 타고 있는 오히려 제가 조금 희소성이 있어 보이고요. 볼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지금까지는 좋지 않습니다. 골프는 좀 평범하고 단순한 디자인, 볼보는 주행하는데 살짝의 무게감이 떨어진다. 자, 둥둥둥둥. 네, 라디오 시청기 카데카의 하이라이트. 모두가 기다리는 내 맘대로 점수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 점수를 공개하기 전에 카스탑 퀴즈 한 번 더 공개하겠습니다. 카스탑 퀴즈 지금도 듣지 않았으니까 바로 정답에 도전하세요. 배기가스 나오는 곳에 소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를 바로 이것이라고 부르는데요. 요즘은 튜닝한다고 이것을 크게 하거나 이것의 방향을 오른쪽으로 바꾸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불법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자동차 뒷부분에서 소음을 줄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목도리입니다. 1번 머플러, 2번 털장갑, 3번 오리털 패딩.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우물정 연구사원으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들께 불수원에서 자동차 관리용품 불수원샷 세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카업에서 광택용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시고 샵 연구사원입니다. 사장님, 사모님 많이 보내주세요. 불꽃 튀는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드디어 점수를 공개하겠습니다. 폭스바겐 골프의 점수를 공개합니다. 먼저 박준우 기자 100점 만점에 몇 점입니까? 94점 주겠습니다. 94점. 라디오 레이싱을 김정은 리포터 폭스바겐 골프 몇 점? 95점이요. 95점. 자, 이번엔 볼보 V40 점수입니다. V40 100점 만점에 몇 점? 박준우 기자. 93점. 93점. 김정은 리포터. 93점. 93점. 그렇다면 폭스바겐 골프 대 볼보 V40 점수는 189점 대 186점. 골프 승! 아, 그래요. 골프가 3점 차이로 이겼어요. 네. 제가 이렇게 목청 드럽혀서 소리를 지르니까. 자, 두 분 오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역시 고스톱팀 파이팅 있는 구호 한번 외치고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 둘, 셋. 달릴 때는 잘 달리고 서야 할 때는 잘 서는 우리는 고스톱! 네, 수고하셨습니다. 라디오 시승기 카드과 보이는 라디오도 즐길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 권영재 카조타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하시면 동영상으로도 보는 라디오 즐길 수 있고요. 라디오 레이싱글의 블링블링한 외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쁩니다. 페이스북에서 카조타로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좋아요 꼭 누르시면 팬이 돼서 다시 듣기와 보이는 라디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눈으로도 사랑해 주세요. 양치를 할 때 문질문질 반짝반짝 톡톡톡 마사지 해요. 이치는 아픈 잇몸에 직접 작용합니다. 잇몸 치료와 양치를 한 번에 닦으면서 치료하는 잇몸약 이치 부채표 동화약품.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도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쉐보레 고객님,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5년 한 해 자동차 보험료도 꼭 받아가세요. 지금 쉐보레를 구입하시면 최대 200만 원까지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일부 차종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1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밖에서는 날씨 때문에, 집에서는 아래층 때문에 마음껏 뛰놀지 못하는 아이들. 미안한 만큼 더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서울우유 한 잔을 건네보세요. 우유는 몸에 힘을 주고 행복은 마음에 힘을 줍니다. 서울우유.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곰스. 언제라도 찾아오는 붓과 품목의 통증, 목 아플 때 스트랩시. 벌꿀 레몬 성분이 목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임상 결과로 확인된 스트랩실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켜줍니다. 잘한다. 목 아플 때 빠르고 오래가는 효과 스트랩실 옥시레킷 벤키저.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이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One more kiss to you. 가스탑 정답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다들 아시죠? 바로 1번 머플러입니다. 얼마 전 천안에서 벌어진 LPG 공장의 화재가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LPG는 자동차에도 많이 씁니다. 택시, 렌터카, 물론 장애우들의 구매가 많은 덕에 국산 중형 신차 판매 절반 이상이 LPG 차입니다. 하지만 원래 LPG가 자동차 연료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면 왜 쓰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나오니까요. So for now, dear. 휘발유나 경유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LPG, 자원 빈국인 한국으로선 에너지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LPG 사용 확대 이후에 LPG 엔진이 개발됐고, 특히 택시 연료 사용되면서 세금도 면제됐습니다. 그리고 세금 면제안이 여기저기서 LPG차 사용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사용되는 LPG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남아서 사용했는데 어느덧 수입국이 된 것이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화지가 부릅니다. 기름 부어. 오늘 밤 다들 기름 부어. 기름 부어. 다운되긴 이를 걸. 기름 부어. 기름 부어. 갱판에 기름 부어. 기름 부어.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권영주의 카드타는 이제 파킹. 천천히 움직이지 뮤비 같은 슬로우모 여자 보길 봉사같이 밤새도록 더듬어 선수는 막고 태닝에